진국이 됐구만. So good. 아이 잘해. 지붕기다가 까짐 유 일상이죠. 피 보는 건. 그리고 이거 왜 열려 있지? 뭐야? 어떻게 닫아? 닫혀라.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안녕.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얀입니다. 오늘은 연천 캠핑 브릿지로 갑니다. 이렇게 준비된 리어카를 끌고 저기까지 이동하면 되는 거. 내 집 소소하다. 오늘 저녁은 떡볶이입니다. 그냥 떡볶이가 아니라 가래떡 떡볶이. 아유, 행구가 있으면 좋은데 행구가 없지. 간지나는 휴지거리 쓸 수가 없구만. 너무 더러워. 그냥 더러운 게 아니라 개더러워. 그냥 먹지 뭐. 저번에 먹은 닭갈비가 좀 탔나봐요. 자, 해봅시다. 재료를 썰어줍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야채들이 싱싱한데? 는 아니고, 나는 마탱이가 같긴 했지만 2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 괜찮지. 파릇파릇한 수준이야. 좋아요. 물 3컵을 넣는다. 굿! 벌써 맛있어. 맨날 이 오지랑 설레발 설레발. 된장이 어? 된장 설탕. 오, 종원 아저씨가 괜찮댔어. 심한데? 어쩔 수 없지. 신전 떡볶이 맛을 내는 거야. 일단 조심. 잣소리만 들릴 줄 알았는데 새소리도 들리네요. 오, 맑아? 끌어랑링. 짜란. 두 줄에 3,000원.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와. 맛있겠다. 간식욕 하는데? 어묵갈 미니 떡들. 좋아 좋아. 어차피 캠핑은 혼자 다니니까 야채도 엄청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 소분해서 가져왔습니다. 차를 많이 했지. 흰 색깔로 무장했네. 튀면 대참사다. 저는 램프 탐난다. 탱거도 탐난다. 야 진짜 맛있겠다. 물러 붓지만 않게끔 이렇게 그대로 제껴주면 돼. 국물 맛을 볼게요. 우와! Not bad. MSG에 헤어나올 수도 없어. 조미료랑 올리고당. 너무 매워 지금. 조금. 좀 더 팔팔 끓이면 될 듯? 아휴 쉽다 떡볶이. 떡볶이 끓는 동안 텐트를 쳤거든요. 이 정도는 가뿐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지퍼가 고장났다. 이건 못 고쳐? 어쩔 수 없어. 수선집 가야지 뭐. 당황하고 웃지 않고 치우는데. 여기 보면 더 심하지롱. 가래떡은 2, 30분 끓여야 맛있지 않을까? 야채 타임. 동동. 마지막 양배 상추. 난리를 치는 거 봐. 좀 많은데?
괜찮아. 금방 죽어. 미니 떡볶이 하나 먹어볼게요. 짭 보이는데? 물을 살짝만 더 넣을까? 아! 탄 거야? 양념이지? 좋아. 아주 좋아. 좀 매우니까 하나만 넣자. 드디어 먹을 준비 끝났습니다. 진짜 입에 넣기만 하면 돼. 술 한잔 하자. 아휴, 고생했다. 바지에만 안 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면 꼭 흐리는데. 알타콘 먹어볼까? 많이 끓이긴 했어. 잘라먹는 것보다는 치아로 잘라먹는 게. 좀 더. 이번엔 어묵. 야채가 많아서 그런가 즉석떡볶이 느낌도 나고. 좀 멀지? 좋은데요? 열이 확 오른다. 어묵 준비해 주시고요. 파도 주세요. 그리고 소주요. 옥수수콘하고 밥하고 참기름 김 넣어갖고 국밥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하지만 내 배를 알기에 속상하다. 뭐가 붓나봐. 떡? 왜 맵지? 커졌네. 오늘 흰흰 패션이거든요? 진짜 한 방울도 튀기지 말고 먹는 게 내 미션이다. 소주 따라놓고 텐텐. 보여줘? 아, 이거 보여줘, 보여줘. 맛있겠지? 맛있다. 배가 슬슬 찬다는 게 큰일이네. 더 이상 참 기다릴 수 없어. 내 오늘 목표. 가래떡 겉부분은 양념에서 배겨있지만 이 통통한 속은 배이지 않아서 매콤한 떡볶이를 즐기는 척 담백한 가래떡을 즐길 수 있다. 장점이구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떡볶이를 먹어도 순대랑 오뎅 곁들여 먹겠지. 디저트가 필요하니까 그냥 먹어. 짠. 이거 먹고 몇 번 이렇게 씹어. 그다음 야채를 먹으면 다시 떡볶이. 알잘딸해. 오늘 이 야채들 중에 제일 배추 씨를 뽑겠습니다. 효과면 너무 좋아. 그럼 메인 메뉴에서 탑 오뎅 씨를 뽑겠습니다. 올해는 떡볶이를 먹을 때 오뎅보다는 떡을 먹거든? 근데 오늘은 오뎅이 참 맛있네. 축하드려요. 혹시 추울까봐 기모 양말을 신었거든요?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더울 수가 없어. 하나 자고 짠. 가래떡을 먹기 전에 이제 짠챙이로 넣어놨던 떡볶이를 먹고 배가 불러졌다. 아니 근데 이거 바지가 불편해서 그래요. 빤스 보여도 모르는 척하기? 더 먹을 수 있어. 야 잘하자.
얘보다 더 쫄깃할 수 있나.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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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 이것도 한시에 열고 잔디밭은 선착순이란 말이지? 난 다들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일찍 올 줄 알았는데 다 늦게 오시네. 딱 한 팀 오셨어요. 리얼 명당 자리. 혹시 뭐 좀 넣어도 되나? 나 혼자 먹는데 괜찮지 않아? 얘는 바삭 졸여야 돼.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쌀떡. 쌀떡이구나. 쌀떡처럼 진국이 됐구만. 보글보글 너무 잘 끓어? 눌러먹기 시작했어. 꿀맛이라는 거지? 지, 잘 먹겠습니다. 랩하고 잘라놨단 말이죠? 요렇게 So good. 너 설마 취했니? 아니요. 혼자 말하지 마. 혼자 말해야지. 취했냐고? 아니요. 양배추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양배추 너무 맛있는데? 한 잔 더 할까? 원래 막장이 또 막장이 되고 막장이 또 한 병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먹으면 취하는데. 술을 취하려고 먹지. 뭐 도망 하려고 먹나? 따당. 우와. 맛있어. 맛이가 있어. 양배추 가득 올리고 오뎅도 올려주세요. 짜라고. 어쩌라고 내 맘이지. 에헤이. 하나. 둘. 아휴. 이 정도면 양호. 만족. 아, 좋아요. 얘 좀 재워두고 나도 자자. 잡내 날까봐 제일 걱정이라. 시즈닝 큐민 들어가네. 후추랑 종합 세트구나. 아, 이거 너무 되겠다. 그 양꼬치 찍어먹는 찌라는 아니겠지? 찌라인가요 혹시? 먹어봤을 때나 테이크 시즈닝까지 30분 재워두고 저도 좀 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녁 먹을 시간. 오늘 저녁은 양가이비입니다. 모두 배가 살아. 양가이비. 설거지 제대로 안 한 게 이렇게 들통 날 줄이야. 이거 너무 녹았다가 얼렸다 해가지고 그냥 다 써버려. 어, 일어나 일어나. 재워뒀던 양갈비를 꺼내줍니다. 우리는 센 불에 구워요. 양꼬치 냄새. 기다리는 동안 마늘을 잘라. 걱정 마쇼. 손 안 뱁니다. 와, 금방 있네. 버터탕에 끓인 양꼬치 잘라볼까? 안 익었는데요? 금방 됐어요. 아, 제발 비리지만 않게. 야, 진짜 맛있다. 엄청 고급 양갈비를 먹는 느낌? 진짜. 와, 괜찮다. 어차피 저 도로가가 잘 안 보인다면 이렇게 바쁘다. 참에 레스팅을 하는 거지. 기다리면 육즙이 살아난다네? 짠. 추워지니까 양말 좀 신어야겠어. 정말 맛있는 양갈비집에 가면 딱 요런 맛이 느껴져. 내가 요리를 잘하나? 소스 뿌린 거밖에 없네. 하하, 진짜 이거 멋있다. 나랑 요제
스포트 짜자. 알죠? 초반 스포트. 마늘 같이 곁들여서. 아? 아, 이거 먼저. 짠. 아우. 아, 맛있어. 자, 다 뜯어볼게요. 야! 테이크인데? 다 됐어, 소주? 짠! 이렇게 많이 딸다니. 역시, 강력해. 짠! 아, 짠. 너무 강력해. 아, 강력해져. 아유! 역시 캠핑은 고기이지 않을까? 맞네. 캠핑은 구운 마늘이지 않을까. 맛있다. 고추. 사령 점정 고추. 앞에 하는 눈을 감아주세요. 너무 어두워? 잔잔하게 해. 다 먹어서 고기 금방 먹네. 술도 빨리 먹어야겠다. 언제나 결론은 이렇게 나죠. 다들 오순도순 즐거우고요. 물론 나도 즐겁고 난 행복해. 마치 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야. 아시겠죠? 진짜. 어때? 살짝 올려? 따랑. 이래서 양꼬치를 먹었던 것인가? 뭐야, 이 말투. 먹었던 것인가? 보이세요? 아,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아, 안 보여. 꼬부 튀튀하잖아. 요로롱. 시일 내에 먹은 것 같은 이런 건 나의 착각일까? 착각이지? 안녕. 아, 점심차를 가. 저 으리으리한 집들 사이에서 내 집 조금 좋지 않나? 저만 만족스러운 건가요? 나 내 집 좋은데 다른 집 너무 좋아. 여러분들 제가 부탁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승승장구해야 저런 집 마련한다고요. 왜 그게 아닐까? 아, 근데 혼자 칠 수 있을까 말까? 치면 치겠지. 아니야. 괜찮지? 응, 그럼, 그럼. 아, 여러분도 괜찮으시죠? 응, 그럼, 그럼. 가자. 우와. 먹고 싶지? 여기가 연천이 걸랑요? 차가 많이 안 다녀. 그래갖고 이 운치가 유지되는 거. 만약에 막 흰강이야. 그러면 차가 계속 다니면서 뱅뱅 거리고 시끄럽잖아. 그런 거 없이 나름 조용해서 유명한 게 아닌가. 뭐야? 다 먹었어? 보이나 내 얼굴? 아니 별 생각 없었거든요? 자꾸 이렇게 귀엽고 큐트할 수가 있을까? 귀엽다. 거의 많은 양이시구나. 너 이거 먹... 너 이거... 이 새끼... 양갈비 소감 한 말씀 멋죽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맛있었습니까? 맛있었나요? 괜찮았나요? 안녕, 나도 잘래. 이거 촬영하고 싶었는데 내 준비성 안 보이네. 안녕, 주무세요. 뒷정리 끝났고 잘 쉬다 갑니다. 안녕.